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셰프들에서 김유미 역을 맡았던 김고은입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제일 길게 촬영했던 작품이니만큼 그동안 많은 정도 쌓이고 그래서 약간 시원하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미로서 1년을 쭉 시간 순서대로 살아오니까 제 마음도 약간 좀 싱숭생숭한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유미 응원해주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바비 역할의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날부터 굉장히 추워진 겨울까지 촬영을 했는데 약간 너무 재밌었고 좋은 스태프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시즌2가 방영이 되기 전에 촬영을 다 하는 거라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우리 시즌2를 바라봐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다 한 만큼 유미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런 성장 과정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유아비로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촬영들을 했으니까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바비는 바비고 전 저니까 그간 감사했습니다 유아비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부흥을 연기했던 배우 안부인입니다 지금 막 유미의 세포들 시즌2 촬영을 끝마쳤는데요. 시즌1에서 부흥을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덕분에 시즌2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니까 굉장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웅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또 가슴 한 켠이 또 좋진 않은데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절대 잊지 못할 캐릭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1, 시즌2를 함께 해주신 저희 감독님, 많은 배우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도 웅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안녕. 유미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루이 역할로 네, 이번에 본부장으로 승급했습니다. 네, 주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2에서는 이렇게 근근히 나오지만 그래도 정말 최고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 시청자 여러분 이유비입니다. 엄청 오랜 기간을 지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사랑했던 웹툰의 드라마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감독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다들 너무 잘 챙겨주고 즐겁게 촬영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루비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의 세포들에서 이다 역을 연기하고 있는 미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즌2 마지막 촬영 중인데요. 저는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짠! 저희가 첫 촬영을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한 작품을 고민하고 연기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고 정말 많이 선물 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잊지 못할 작품이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게 또 행복하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 시즌2에서 안대웅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웹툰으로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준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내내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과 행복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2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는 또 유미의 세포들 시즌2를 마음에 두고 새로운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과장 역을 맡은 정순원입니다. 아, 오늘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마지막 촬영을 했는데요. 시즌1 때부터 쭉 생각이 나면서 대한국수 사무실에서부터 엄청 더웠던 날, 야외에서 촬영을 했었던 날까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참 보람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즐겨주셔서 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즌2까지 사랑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정순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컨트롤 G 송지원 역할을 맡은 표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짧게 촬영을 했지만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되게 분량이 조금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되게 많아서 놀라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고요. 또 유미의 세포들 팬 여러분들께 또 누가 되지 않게 제가 또 열심히 연기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의 세포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다은 역을 맡은 신예은입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배역을 맡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들이었고, 함께했던 배우님들과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다은이가 금방 끝나서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다은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은아 사랑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은이었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안녕.